안녕하세요, 팀장입니다. 건물 인물 참 좋죠. 대지가 85.9평, 거의 86평 되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86평이라도 전면이 좁은 집이 많은데 전면이 요 주차장 두 칸만 한 집이 많죠. 보통 이런 건물들이 있는데 오늘은 한 1.5배 정도는 전면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만큼 도로를 잘 물고 있는 건물이고요. 일전에 제가 이 건물 촬영을 한번 했습니다. 그때 13억 5천에 촬영했나? 현재 이 건물 12억에 나와 있어서 영상 준비를 해봤고요. 물론 매매 가격이 내려와서 촬영을 한다라는 점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 동네가 임대업하기 참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길 건너편에는 관공서만 해도 7곳이 있어요. 뭐 북구청, 세무서, 경찰서 뭐 등등 관공서가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 곳이라서 주변에는 인프라도 잘 구축이 되어 있고 상업시설 등이 많아서 임대 수요자들이 참 많은 입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 같은 경우는 월세 세팅을 참 잘 해놓으셨습니다. 전세가 이제 두 가구 밖에 없고요. 나머지 전부 다 월세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임대업 하면서 임대 수익 내기, 그리고 임대 수익이 잘 나오는 건물이라는 점도 설명을 덧붙이고 싶네요. 일단 건물은 총 12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 공실 없이 만실로 들어가 있는 건물인데 내부 들어가 볼게요. 먼저 주차장은 전면 기준으로 좌측으로 두 대 주차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측으로는 주차 라인이 총 6대 그어져 있는데 겹주차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뒤 쪽으로 한 대씩 댈 수 있는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땅 모양이 전면은 잘 펼쳐져 있지만 뒤쪽에는 반듯하진 않아요. 이렇게 보면 대지 경계석들이 보이는데 이쪽 땅들은 거의 뭐 우리 땅은 아니고 옆 땅, 뒷 땅 뭐 남았는 그런 땅입니다. 이 동쪽 동네 보시면 옆에 건축물들 전부 다 단층이고 옛날 뭐 슬래트 지붕에 오래된 뭐 공단도 있고 오래된 주택도 있고 그런 필지가 정확하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짜투리 땅들이 이 건물 뒤에도 보이는데 어찌 보면 뭐 요래저래 좀 더 쓸 수 있는 땅도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땅은 아니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내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차장 택수도 아주 깨끗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건물을 지은 지는 약 한 8년 정도 되었는데 컨디션도 잘 유지를 하고 있네요. CCTV는 4개 채널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건물 내부 들어왔습니다. 확실히 원룸이 참 시원해요. 밖에 너무 더워서 그런지 빨리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자, 2층인데요. 2층은 원룸 4개와 3룸 한가구로 5가구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예전에 제가 원룸 구조 하나 봤거든요. 구조 참 잘 빠져 있습니다. 원룸도 주방분리용으로 구조가 딱 되어 있고 방도 반듯하니 옵션도 풀옵션 들어가 있고 방에 채광도 잘 들어오는 게 딱 원룸을 구하는 분들이 좋아할 만하게 구성이 잘 되어 있고요. 월세는 보증금 300, 그리고 월세는 40에서 43만원 정도 평균 월세를 이렇게 받고 있고요. 그리고 3층도 똑같은 배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룸 4개와 그리고 3룸 1가구 이렇게 총 5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3룸 같은 경우는 여기 301호가 3룸인데 전세 8천만원에 현재 임차가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이 동네 오피스텔 많은데 오피스텔 돼가지고 누가 여기 살아요 하시는 분도 계세요. 물론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원룸 좀 살아봤다 하시는 분들은 오피스텔 살다가 다시 다 원룸에 세를 구하세요. 그 이유는 바로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관리비가 비쌉니다. 그리고 임대료도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월급 받아서 생활하시는 분들 오피스텔에 월세 나가는 게 너무 커서 바로 한 1년 살다가 대부분 다 이렇게 원룸 그리고 아니면 투룸으로 거주를 옮기세요. 그래서 이쪽에는 오피스텔이 많아도 이런 원룸 투룸 인기가 많은 이유가 이렇게 좀 살아봤다 하시는 분들은 다 이쪽을 선호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런 다가구 원투룸이 공급이 많이 적습니다. 주변에 보면 전부 다 공단으로 되어 있죠. 공장도 있고 창고도 있는데 그 외적으로는 전부 다 아파트입니다.
월급 받아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혼자 아파트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원룸을 사셔야 되는데 여기에는 그만큼 공급이 적어서 공실 걱정은 없는 그런 장점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건물 수익률도 꽤나 잘 나오고요. 총 월세가 506만원 나옵니다. 저기 도로 앞에 바로 관공선들이 밀집이 되어 있으니까 이쪽으로 나가서 영상 마무리 해드릴게요. 자, 날씨가 진짜 하늘 보세요. 하늘 구름이 너무 예쁩니다. 요즘 안내하다 보면 손님들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요즘 이자가 높아서 은행에 돈 넣어놓으면 이자가 얼만데 그냥 가만히 은행 넣어두는 게 낫지 라고 하시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은행은 예를 들어 10억을 넣어놓으면 5년이 지나도 그 10억은 10억이고요 10년이 지나도 그 10억은 10억입니다 근데 부동산 가치는 그렇지 않거든요. 조금 생각만 조금만 달리 하셔도 지금 딱 좋은 매수 시기 타이밍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뭐 공급이 적은 지역 아니면 수요자가 많은 지역 그리고 위치가 좋고 살기 좋은 지역 등을 잘 캐치하셔서 선택을 하셔도 좋은 타이밍이라는 점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직접 고르기 힘들다 하시면 저희같이 임대 중개하시는 분들에게 연락을 주셔서 도움을 받으셔도 좋을 시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건물도 매수하기도 좋은 시기이고 길 건너편에는 관공소가 쫙 밀집되어 있어요. 북구청, 경찰서, 한전, 국세청, 세무서, 근로복지공단까지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여기에 있는 종사장들만 해도 어마어마하고요. 여기 침산 고속농 라인에 젊은 술집들이 참 많이, 핫플레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니는 직장인분들도 이쪽에 임대 수요자들이기 때문에 공실 걱정 없이 그리고 생활하기 좋고 북구청에 있어서 역을 이용하기도 좋고 그리고 오봉산이 있어서 운동하기도 좋은 매물 하나 소개시켜봐 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리는 하팀장 될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